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아홉 번째 말렙을 제로로 하고 싶은데 제로를 하는 이유는 말렙을 찍었을 때 크리가 올라가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이번에 이벤트 하니까 10억만 하고요. 안 되면은 그때 때려치겠습니다. 제로 그냥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때 15억 썼는데 못 만들어가지고 경험치 2. 아, 경험치 12%인가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저는 경험치를 올려줘요. 그래서 제로를 먼저 찍는 게 맞지 않나 싶어가지고 10억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인하니까. 여기에 만약에 10억 안에 못 들어가면 25억 들어가는 거거든. 17성 찍는데. 그래서 좀 하고 싶어가지고. 이런 이벤트 있을 때 올려놔야지, 그지? 아, 그래도 30%인 하니까 확실히 가격이 저렴하긴 하네. 그때 했을 때는 700만원인가 800만원 정도? 아, 여기 있네요. 700만원 정도였던 것 같은데. 여기 보지. 지금 11성, 16성 이벤트에 30%인 하니까 지금 아니면 언제 올리냐? 맞아. 이 무기로 말할 것 같으면은 15성에서 16성 도전했을 때 바로 한번 터졌었고요. 그리고 나서 15억 쓰는 동안에 또 한번 터졌었지. 그래가지고 때려쳤지 뭐. 기억이 나네. 아이, 먼치한테 무슨 잼팩업을 의논하고 있으니까 그냥 하면 되는 것이지. 그거 얼마나 한다고? 3000개 박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아,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거 언제 됩니까? 10억 안에 가면은 제로부터 교불이 두 개라서 좀 부담되긴 하는데 그래도 제로를 먼저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계속 진행할 거면, 그지? 그게 맞는 정답이겠죠. 그때도 15석은 되게 빨리 갔는데 한 1억인가 2억 정도 쓰고 나서 15, 16대 바로 터지더라고. 기억이 나. 아직도 아 망하면은 아, 이게 25억제거든, 이거 10억 쓰면은. 나가고 나면은 그때 생각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차피 엠버는 진행될 거고. 엠버하는 동안에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 어떻게 할지. 아, 제로 무기의 장점이 있습니다. 터지면은 무기 공짜로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개이득이지. 대신 강화 비용이 좀 비싸. 이게 제로를 시작하실 때 이거 랩제 170이잖아 제로 시작할 때 하면 아마 130제인가 그럴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니? 그만큼 강화 비용이 싸단 얘기겠지. 그래서 할 제로 혹시 하시는 분들 있으면 미리 진짜 진지하게 할 거면 강화를 하는 게 좋긴 하지. 보통 안 그렇잖아요. 그죠? 처음 할 때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예 캐릭터를 처음 할 때만 해야 된다.
강화를 먼저 하고 나서 아케인을 바르면 그냥 아케인으로 바로 들어가요. 제로만의 장점이라고 얘기하지. 남들이 22성 아케인 만들잖아요. 그럼 미리 만들어 놓고 할 수 있으니까 좋지. 어, 됐다. 끝냈으면 좋겠네요. 7억? 20? 그럼 얼마 쓰나? 20, 18억? 아, 아직 보류. 그래도 무기 22성은 못 쓰더라도 17성은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아. 그렇죠? 안 터졌으면 좋겠는데. 아, 쉽지 않네. 긴장감 보소, 갑자기. 앱솔 글러브 할 때랑 다른 긴장감이네. 아, 안 된다잉. 안 터졌으면 좋겠는데. 아, 나 제로 빨리 키워놓고 싶긴 한데. 마이 갓. 마이 갓. 이 제로 어떡하냐, 이거. 세 번 터졌다, 벌써. 미치겠네. 아, 세 번 터졌단 말인가. 세 번 터졌다, 세 번 터졌어. 아, 제로 어떡하냐, 이거. 17성을 안 간다. 미치겠네. 세 번 터졌다, 세 번 터졌어. 아, 방금 무기 교체했습니다. 이건 저주받은 무기라서 왼쪽 걸로 바꿨습니다. 근데 맨 처음 터졌을 땐 왼쪽에 터졌답니다. 두 번째는 오른쪽에 터졌을걸? 아, 안 터졌으면 좋겠는데. 아, 이걸 보내놔야지 뭐 제로를 하든가 하지. 이런 이벤트 없으면 언제 또 올리냐 이거를. 지금 올려놔야 나중에 하든지 할 텐데. 그죠? 지금 아니면 언제 올려요? 이벤트 있을 때 올려야지. 맞고 가자. 그게 없다. 가자, 다시. 재도전 가자. 까비. 왜 못 맞추냐, 자꾸. 왜 못 맞추는 것이니? 천천히 해, 천천히. 맞추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 못 맞추는 거죠. 아, 이거 왜 못 맞추냐? 아, 맞췄군요, 드디어. 3억 남았는데요. 아, 왜 이렇게 못 맞추냐? 왜 못 맞추면은 난 별이 안 올라가는 거 같지? 아니군요.
가자, 대도, 제도 좀 가자. 아. 제도전 하나, 둘, 셋? 아. 아, 다 8억 손에 떴어. 아, 세 번 터졌다. 8억 5천 썼네. 장갑으로 번호 다 썼네. 아까워 죽겄네. 장갑으로 번호 다 썼어. 아, 25억 썼네. 확실히 하는 게 더 잘 되는 것 같아. 안 하는 거.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네 번째 터졌고. 네 번째 터졌어. 네 번째 갔고. 네 번째 갔어. 야, 30억까지 갑시다. 이왕 이렇게 된 거. 5억 더 투자해. 이번 예로 가자. 아, 네, 근데 진짜로 난 그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주받은 아이템들이 있는 것 같아.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주받은 아이템들이 있다고 하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저주 먹었습니다. 이거 제로 보니까. 저주받은 무기가 있, 저주받은 아이템들이 있는 것 같아. 25억 썼거든, 지금. 이 무기에만.
아 이거 15선까지 가는 게 진짜 짜증나는 것 같아요. 15선까지 가는 데가 제일 짜증나는 것 같아. 맞아, 나만 그런 거 아니겠지. 15선까지가 제일 짜증나는 것 같더라고. 맞아. 아 근데 지금 이벤트 아니면 언제 올리냐 이거를 확인해야 될 텐데 말이지. 겁나 싫다. 아 이거 올리긴 올려놔야 되는데. 아 미치겠네. 아니 17성씩이 왜 이렇게 힘드냐. 17성 찍고 싶은데 17성이 안된다. 30억 다 쓰겠고.
아예 다 떨어졌대. 씨. 아 돈 없는데 미치겠네. 나 이거 전자살인데. 아 40억 박아 모르겠다. 아 제로 해야겠어. 제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경험치 받으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40억 박어. 아 근데 1월 이벤트 때 하는 게 맞잖아요, 그죠? 이 이벤트 때 해야지 언제 해, 그럼 제로 스타포스를 어차피 해야 되는 건데. 아 근데 40억은 좀 그렇다. 아 40억 아직 성공도 못했잖아 생각해보니까. 40억 박자 박다 보면 되겠지 뭐. 떨어졌네. 32억 제로고 17성 아주 무섭구만. 최초에 파방을 했다면 어땠을까? 후회하지 마. 후회는 나중에 하는 거다. 아, 나중에 하고 있었군요. 그렇지, 그렇지. 아, 뭘 소통을 하고 앉아 있습니까? 여기다가 뭐 스타포스 강화권 바르라고 그러고 있는데 소통이 돼야 말이지요. 아 진짜. 아 아닙니다. 화내지 마십시오. 제 잘못입니다. 제 잘못입니다. 제 잘못입니다. 아, 또 빨라졌다. 아, 어떡하냐, 이거, 도대체. 아, 안 올라가. 어떡하면 좋냐.
아, 파방 해야 되나 이제. 17성 보내야겠는데. 보내야겠어. 40억으로 마무리하자. 아, 파방 비용 3,700 들어간다. 아, 끝났다, 끝이야. 아, 40억 썼어, 여기다가. 아! 아, 말이 되냐, 40억 쓰던 게. 아. 아, 내 마음이 너무 아파 죽겠다. 교플에다 40억 박았네, 아씨. 하. 나의 전재산 12억 밖에 안 남았구만. 17성을 찍기 위해서 이곳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